지옥 탈출 프로젝트 헤일 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성입니다. 제가 컴퓨터 관리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잊어버리거나 하드 고장 나가지고 데이터가 다 사라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평소에 데이터 잃어버리지 않게 이제 백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고요. 바이러스나 뭐 악성 코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안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쓰는 책은 뭐 개인 출판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펀딩을 통해서 선구매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텀블벅.com/데이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텀블벅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 프로젝트를 찾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성의 출판 프로젝트, 당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www.tumblpug.com 텀블벅 사이트에서 김인성의 출판 프로젝트를 검색하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헬조선 기레기. 오늘은 특보입니다. 특보. 헬조선 기레기 편에서 오늘 진행된 1심 재판과 관련해서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헬조선 기레기에서 한 차례 좀 방송을 했죠. 기레기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위반 소송 재판에 대해서 한 차례 좀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 며칠이죠? 오늘 1월 27일 드디어 저작권 소송 재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7개 방송사,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 YTN, MBC, KBS를 상대로 해서 저작권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거의 뭐 1년여 만에 오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자, 선고 공판에서 KBS를 빼고 나머지 6개 방송사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이제 선고가 내렸는데요. TV조선은 1,360만원, 채널A는 1,020만원, 연합뉴스TV는 690만원, MBC는 430만원, YTN은 350만원, MBN은 340만원을 각각 주권방송에 배상하라, 이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거는 저희 주권방송 영상이 저작권 법률에 보호되는 저작물인가 여부, 그리고 방송사들이 저희 영상을 무단으로 갖다 썼는데 그 정당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정한 룰에 따라서 이용했는가, 그리고 저희가 청구한 금액이 시장가치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손해로 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이제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일부가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일부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영상이 저작물에 해당되고 또 어느 영상이 해당되지 않는지, 그것은 이제 판결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판부는 그 최소한의 창작물이어야 이제 저작물로 이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하게 이제 촬영한 것, 현장을 그대로 뭐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그 저작물성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방송사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인용이었다, 보도를 위한 정당 인용이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인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어야 한다는데, 우선 피인용성, 즉 빌려왔다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만약에 인용했다, 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 지나치게 이제 많이 사용했다는 경우에는 역시 이제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데서는 그 126조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하는 손해액에 따라서 이제 산정했다고 하면서 30초에 60만원,
30초까지 60만 원을 아니 50만 원이죠. 30초에 50만 원 그리고 초과하는 10초당 10만 원씩 배상 액수를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번 그 1심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KBS에 대해서는 KBS가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판결문을 받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이 저작물이고 어떤 물이 저작물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됐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재판은 그 대형 언론사들 종편을 미스로 한 대형 언론사들이 작은 언론사들이나 또 개인 블로거들 또 개인의 저작물들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렸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관행 그리고 횡포 이런 것들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서 좀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물을 무단으로 이제 보도에 사용했을 때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이런 이제 기준점을 마련했다는데 좀 의미가 있고요. 또 특히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좋은 뭐 어쨌든 판례가 될 것 같은데요. 30초에 50만 원 그리고 30초를 초과하는 경우 10초당 10만 원씩이라고 하는 구체적 금액을 산정했다는 그런 기준 그 틀을 만들었다는 데서 저희들은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꾼 방송은 종편을 비롯한 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해서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함께 축하를 해주시고요. 저희들 또 승리했다는 기쁨에 지금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새누리당 장기집권 저지와 진보 진영의 정치 세력화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제목으로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지정토론과 각계토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지정토론자로는 김은진 민주통일정치포럼 공동대표, 시민혁명당 준비위원회 안성용 의원, 윤현식 노동당 전 정책위 의장, 김대현 복지국가당 대변인, 정종성 해일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 공동대표 이렇게 지정토론자가 나오게 되고요. 각계 토론자로는 박형대 전국농민회 총연맹 정책위원장,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윤법달 종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 홍승희 대한민국 효녀연합 대표 이렇게 해서 토론자들이 참가를 합니다. 이 행사는 민주통일정치포럼, 해일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 이 두 단위가 공동주최를 하게 됩니다. 새누리당 장기 집권 저지와 진보 진영의 정치 세력화 어떻게 가능한가?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권방송은 한국정치대토론회 이날 행사를 생중계로 함께 합니다.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좀 따져볼 일은 있겠죠. 재판부에서 얘기했던 단순한 촬영물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내린 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들이 보도하는 그 뉴스 영상들, 이 영상들은 대부분이 단순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일 텐데, 그럼 이런 보도 영상들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판결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향후에도 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 쟁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토론 그리고 법적인 토론 이런 것들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판 이후에 2시에 또 오늘 오후에 또 재판 하나가 있었는데요. 채널A가 주권방송 영상을 조작해서 방송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저작권 위반 소송이 제기가 됐고 그것이 오늘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선고는 기각이 됐습니다. 소액 재판이기 때문에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저희 영상을 무단으로 갖다 쓰고 또 조작
까지 해서 방송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사재판부에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복해서 항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조작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 위반 뿐만 아니라 여타의 어떤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 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주권방송이 진행했던 7개 방송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식 이주혜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지 이광수 김동빈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남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